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30일 금요일 그리고 3월의 마지막 날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서 외국인이 1682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플러스 75억, 선물이 마이너스 한 3000개약 가까이 마이너스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조금 특이한 것은 콜옵션을 외국인이 14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기관은 양대시장 다 매수인데 거래소에서 한 2800억 정도 매수, 코스닥도 260억 정도 매수입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플러스 0.39% 상승인데요. 21선에서 좀 저항받는 모습이다. 지극히 당연히 저항받는 모습에서 저항받았는데 그래도 품봉을 보시면 마지막에 좀 밀렸습니다만 크게 밀리지 않고 그래도 지켜야 될 선 잘 지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코스닥도 플러스 0.59% 상승. 자, 여기서도 저항권에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중 추이를 보시게 되면, 자,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계속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플러스 오늘 유지를 해줬고요. 코스닥은 매도세 처음에 출회됐다가 외국인이 플러스권으로 그렇게 전환시킨 그런 하루입니다. 선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선물은 계속 꾸준히 오늘 매도 일변도였습니다. 자, 누적 추이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된다는데 매수세가 지금 쉽사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번 2000억 정도 빼고 거의 한 10그레일 이상 계속 매도세 지속되는 점이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은 뭐 소폭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비교적 외국인이 매수세가 지금 잡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도 보시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죠. 자, 콜옵션을 오늘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매도 물량 좀 쌓아놓았던 거 환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풋옵션도 매수하고 있던 물량 오늘 조금 틀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오늘 선물 시장은 휴장이고요. 미국 시장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지금 파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검색을 했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자, 해외 선물 시장은 지금 오늘 휴장이라서 오늘 거래가 하루 종일 안 됐습니다. 미국에 무슨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아마 안 열릴 것 같은데 그건 좀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게 되면 IT주 오늘 좀 강했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 자동차 좀 약했고, 현대중공업 오늘 마이너스. 자, 조선주와 자동차 좀 안 좋습니다. 이것이 아마 현대차 그룹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고 뭐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실익이 서로 좀 다른 모양인데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 보시면 내수주가 여전히 좀 강합니다. 아모레퍼시픽 괜찮네요.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눌림목 주게 되면 이것도 접근 가능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호텔신라 잘 가네요, 그죠? 그리고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뭐 저점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니 괜찮은데, 현대차는 이것이 조금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조선주 현대미포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240일 빨리 돌파해낸 모습.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안 깨지고 여기서 쭉 가졌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과도 뭐 연관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같이 조선주 분에서 지금 조금 오늘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98,000원 인근
10만 인근 여기를 잘 지켜낸다면 반드시도 나오고 거기서 적당히 이제 처리하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그래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상승 시도 넣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 검색을 해봐도 눈에 띄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 없는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뭐 그만 하네요, 그죠? 최근에 뽑아놨던 종목 중에서 카페 24 이것은 오늘 좀 급등을 했네요. 자, 닥터K가 뽑아놨던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캡처하시고 한 종목 한번 돌려보시고 매수 가능한 모양이 나올 때 여러분들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박살난 종목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쭉 체크해 보겠습니다. 핵심 종목들요. 현대미포. 자, 반드시도 재빠르게 나와야 된다. 신세계 신고가권으로 가고 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양호한 편이다. 이마트 26만원 인근대 여기는 지지할 것이라 했는데 여기는 역시 좀 지지권이죠. 자, 다음에 왔다갔다 하다가 이것이 좀 더 눌리고 돌파시도 나오거나 하면 이것도 접근해 볼만 합니다. 호텔 신라, 야, 여기 인근에서 매수 타이밍 나왔죠, 그죠? 자, 최근에 기관이 완전 쓸어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여기 8만원만 지키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온 신규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 눌릴 때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짧게 20일까지 정도 85,000원 그러면 한 3%에서 4% 되니까, 자,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면 그대로 홀딩. 자, 조금 밀려도 자금 여력이 있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 여기 깨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78,000원 정도 깨면 손절할 각오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자, 재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오늘 접근했습니다. 자, LG화학은 추세가 조금 박스권이고, 카카오, 자,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외국인이 요새 관심이 많습니다, 카카오. 자, 이것은 그냥 기다렸기 때문에 더 기다렸다가 추세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 확인하고 접근해도 접근할 겁니다. 자, 조선주가 지금 막 깨지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한국금융지주도 모양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자, 여기서 박스권 조금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추세 유지 중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전전일 급락했던 것 재빠르게 다시 또 반드시도 나왔죠. 자, 오리온도 상승 중이고, LG전자, 자, 눌림목 중입니다. 셀트리온, 자, 여기 변곡점 구간입니다. 여기 인근에서 상승할 것인지 밀릴 것인지 변곡점 구간이니까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최근에 또 좀 들어오고 있네요. 삼성화재, 여기 저점을 좀 깨졌으니까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26만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아까 봤고요. KB금융, 금융주가 그러니까 은행주가 썩 이제 모양이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S-Oil도 여기 상단 돌파해야 되고 단기 박스권 보이고, 삼성증권 240에서 반등시도 나왔고, 20일과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고, 자, 키움증권, 다음에는 증권주 할 때 키움증권을 접근해 볼 겁니다. 키움증권이 모양이 더 좋습니다. 디오 모양 괜찮고요. 메디퍼스트 등락이 최근에 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추세 완전 깨어지지 않았으나 접근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컴투스도 괜찮고 메디톡스도 지속 상승 중이고, 도에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이것을 돌파할 것인지 여부 남아있고요. 아미코젯 상승 이후에 박스권 상승 중이고, 카페24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눌림목 주고 여기서 돌파하느냐 마느냐 변곡점인 것 같고요. 자, 모드투어도 박스권 단기 박스권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인바디도 괜찮고. 자, 제넥신도, 아, 조정 복구대로 다, 회복해냈고요. 자, 미래 컴퍼니도 괜찮아 보이나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완전 양대 쌍끌이가 들고 있네요. 자, 웹젠도 상승 이후에 눌리목 주고 있는 중이고, 포스코 캠텍도 아직까지 뭐 살펴본 종목 중에 폭락 나오거나 추세 완전 깨진 종목은 없습니다. 자, 예전에 뽑아놨던 종목들은 상승 이후에 이제 횡보권으로 박스권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핵심 종목들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외국인이 빨리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에 좀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어저께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중국에 54조 규모의 수출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한 것을 유예했습니다. 6월까지 유예를 했는데 이것이 다 어느 정도 좀 밀고 땡기기를 하기 위한 작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중국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니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FTA 다시 협상 조금 더 뒤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매매했던 부분 복귀 좀 해보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한번 쭉 돌려보시고,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싶으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